할렐루야 순복음이드 교회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원기 담임 목사님께서 시한부 인생 마지막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한부 인생 마지막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보존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명이 자기의 것이라고 마음대로 결단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것은 탈란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는 호스피스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호스피스는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가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심리적 안정을 돕고 위안과 안락을 최대한 베푸는 봉사활동입니다. 호스피스의 가장 큰 기능은 인격적인 죽음을 준비함과 동시에 신앙과 믿음을 통한 마지막 구원의 관문으로서 그 중요성과 기능이 매우 높은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08년, 2009년까지 순복음 호스피스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호스피스 교육생이 되어서 교육도 받아봤고 직접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봉사활동도 해봤습니다. 수많은 사연과 아픔을 뒤로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놀랍고도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한 자매님의 사연을 이야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생명의 중요성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K양이 등장합니다. 34세의 간암 말기 환자의 시한부 생명 마지막 고백을 중심으로 구성된 글입니다. K양은 교통사고로 팔과 다리가 불편한 것을 빼면 겉보기에는 예쁘고 성격 좋은 아가씨 같은 환자였습니다. 신앙심 깊은 집안에서 3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나 사랑과 귀여움을 듬뿍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격이 쾌활하였고 사교성 많고 얼굴이 예뻐 주변의 여자친구는 물론 남자친구들과의 교제도 많았다고 합니다. K양은 청소년 시절부터 술과 담배는 물론 끼 많은 여학생으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후 잠자리를 같이 한 연상의 남자에게 반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은 생긴 모습 그대로 자상하고 사랑이 많은 남편이었습니다. 시댁도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어린 나이였지만 남부러울 것이 없는 풍요로운 삶이 보장된 결혼이었습니다. 21살이 되던 해 아기를 임신하여 출산하게 되었는데 배가 부른 10달을 지낸다는 것이 끼 많은 젊은 여자에게는 괴로웠을 법한 일일 것입니다. 그 끼의 발동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서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출산을 하면 3-7일은 산후조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도 다 채우기 전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파마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것도 제일 추운 엄동설안에 말입니다. 때마침 운전을 하며 옆을 지나가던 시아버지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기겁을 한 시아버지가 아가 너 이 추운데 그렇게 하고 어디 가니? K양은 이 말을 하면서 그때 시아버지에게 딱 걸려서 집으로 끌려들어갔다며 한바탕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철이 없던 시절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끼는 도를 점점 더해갔습니다. 밤이면 흔들리는 사이키 조명과 술과 담배, 춤이 그리워졌습니다. 물 좋다는 나이트클럽을 쫓아다녔고 급기야는 외박도 하게 되었습니다. K양의 남편은 그런 아내를 찾아다녀야 했고
철부지 아내를 원망하기보다는 눈물로 호소를 하고 달래도 보고 꼬셔도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를 끌고 다닐 만큼 큰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시부모님과 남편은 더욱 따뜻하고 자상하게 K양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아마도 그때가 자기 평생 중 가장 사랑받았던 행복한 순간이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넘치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철부지 K양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여보, 왜 이혼을 해?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이대로 살자. 싫어요. 이렇게 병신으로 사는 꼴 보이기 싫으니 이혼해주세요. 남들이 들으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교통사고를 빌미로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시부모님과 남편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들을 남겨둔 채 철부지 아내는 합의 이혼을 통해 혼자의 몸이 되었습니다. 가정법원 법정을 나서는 순간 K양은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한없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응석을 받아줄 리가 아무도 없는 이 세상에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그녀의 삶은 힘든 나날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족들과의 연락도 끊은 채 홀로 고립되어 살았습니다. 술과 담배와 먹고 살기 위한 밑바닥 생활, 그런 와중에 또 뺑소니 사고를 당해 한쪽 팔마저 장애가 될 만큼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도 정상적으로 살 수 없을 만큼 몸이 망가져 할 수 없이 장애자 시설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부터 소화가 안 되고 감기가 들면 떨어지질 않아 병원에 가보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간암 말기, 수술도 항암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혼 후 거의 10여 년을 힘들게 살아온 결과였습니다. 더 이상 나빠질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어떤 분이 호스피스를 소개하게 되었고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에 입원할 당시만 해도 얼굴이 어두웠고 세상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남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지나면서 살다 보니 매일 눈물이 흐르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루는 간호사의 손을 잡으며 K양은 고백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전부 남의 탓인 줄만 알았는데 여기 와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니 내가 정말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봉사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니 세상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비로소 깨달은 것 같아요. 나도 병이 낫는다면 봉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는 힘들겠죠? 교통사고로 한쪽 팔과 다리를 잘 못 쓰게 되었지만 그래도 다른 한쪽 손이 남아있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은 암에 걸린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곳이 저에게는 천국이에요. 마지막 남은 나의 삶을 천국에 들어와 살고 있으니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죽어서도 후회도 억울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호스피스에 입소한 후로 K양은 어릴 때 물려받은 신앙과 믿음을 열정적으로 키워나갔습니다. 그동안의 삶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절름거리는 한쪽 발을 끌며 매일 정원 꽃밭을 다녔습니다. 불편한 한쪽 손으로 남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려는 마음으로 속옷은 자신이 빨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화장을 했습니다. 죽을 사람이 무슨 화장이냐고 생각하겠지만 K양은 말합니다. 예수님 만날 거라 하는 거예요. 예쁘게 하고 가야 되잖아요. 원래 제 별명이 거울공주예요. 화장을 하고 예쁘게 웃는 모습에서 K양의 젊은 시절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K양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금 복수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고 복수가 차는 두려움 때문에 물 마시는 것조차 겁을 냈습니다. 나 이러다 죽나요? 왜 두려워요? 그건 아니지만 K양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아들이 많이 보고 싶지요?
아이 아빠가 잘 키워줬겠지요. 나 원망하고 자랐음 어쩌나 싶었는데 나는 그런 걱정할 자격조차 없는 엄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마음을 접었어요. 한숨을 짓는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모성애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점차 복수를 빼는 날이 많아지고 횟수가 거듭되는 가운데 K양은 서서히 임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K양이 호스피스에 입소한 후에 연락을 끊고 살았던 친정 가족들이 찾아와서 교대로 보고 있었는데 가끔씩 오빠와 언니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반혼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끔 정신이 들 때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도 사랑해요. 늘 입버릇처럼 계속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종을 할 듯 말 듯한 시간이 10여일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과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임종을 못하나 싶어 가족들이 남편과 아들을 볼 수 있게 해보려고 경찰에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주민번호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K양에게 말했습니다. K양 남편과 아들에게 아내로서 엄마로서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 아프게 한 것들을 예수님께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하세요. 얼마나 남편과 아들을 사랑하고 그리워했는지 또 용서를 청했는지 훗날 남편과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모두 용서하고 이해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편히 가세요. 초점 없이 눈망울을 굴리던 K양의 눈이 순간 정지하며 눈물이 고입니다. 알아들었나 봅니다. 이야기를 나눈 다음 날 마지막 호흡이 들어갔습니다. 용서받았음을 확신했는지 K양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얼굴이 편안한 가운데 천천히 숨을 내쉬며 자는 듯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녀의 머리맡에는 이혼 후 혼자 살면서 남편과 아들을 그리워하며 쓴 일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선생님을 만나 지난날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나를 친딸처럼 케어해 주시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던 지난 석 달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국에 갑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과 남편을 위해 저 천국에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도 저 천국에 오실 거죠? 천국에 오시는 그날 제가 맨 먼저 달려나와 선생님을 맞이하겠어요. 사랑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34살 K양은 철부지 엄마 아내였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감사함도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K양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세상 끝 나락에 있었지만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종착역에는 우리 예수님이 구원열차에 차장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험하고 흉흉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은 생명의 고귀함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 천성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